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찔림, 그의 징계, 그의 당함, 그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승리케 하기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이번 4월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인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었다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임금, 또 그의 온 군대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모습에 모두가 그 누구 한 사람도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계기를 불러일으켰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겁니다. 무슨 차일까?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 앞에서 한 사람은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험산줄령 태산과 같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처럼 부딪히는 그 현실 앞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사울처럼 모든 백성들처럼 주저앉고 낙심하여 도망가는 인생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너무 크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임금을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골리앗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못 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작으면은 못 맞힐 수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처럼 이렇게 크니까 내가 던지면은 맞힐 수밖에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애굽에서 조응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주셨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이지 않냐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그 기쁨, 그 감격 누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거하게 되고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석에 물을 마시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에 왜 우리의 인생길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며칠하기로 먹임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가 왜 멸망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멸망의 자리에 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에 내 인생이 좌절과 낙심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형통함의 자리에 가게 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멸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생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데 예, 그들의 멸망의 길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는 네 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첫 번째 습관은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동안 아론과 그 백성들이 산 밑에서 아론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아론은
그들이 모아왔던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첫 번째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 앞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 훗날, 내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까?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렇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좌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현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배를 만들어 놓고 우주선을 띄우면서 그슬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토정비결을 봅니다. 또 이처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아니하는가, 또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주단자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엇 때문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들로 그를 먹였지만 그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다른 신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고 말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물질이 더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오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하면 백만불을 준다 하면 그 백만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처럼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마저도 팔아먹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당신에게 달려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제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방탕과 음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쳐 우리를 멸망할까 두려워서 그 발락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꼬여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명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이제 모압을 축복하고 그 백성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나귀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는 끝까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지금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기 때문에 남정녀만 60만 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압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 남정녀들 앞에다 두게 되면은 그들이 음행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모압 왕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게 되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너희가 오늘 어떠한 삶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그것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음행과 방탕함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대 제자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보이스를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지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또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더니 내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내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것의 방탕과 음란한 것을 버릴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습관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사탄도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럼 천군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킬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러 다가왔던 겁니다. 예수님마저 시험하러 왔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탄은요 절대 나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왜 시험하지 아니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미 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사탄은 이런저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조그만한 것까지도 내게 다가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힙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종종 우리에게 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에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세 얘기.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라고 일컬었지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자기가 시험에 졌던 것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우서를 통하여 사탄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않냐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 시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걷었던 그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독을 먹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오늘 인생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과 같이 정말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고 모든 재산이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아픔, 이 시험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도 사탄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 망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의 유혹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승리할 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외적의 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됐다.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꼭 죽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이 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넋두리로 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옛 선배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인생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일사각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방탕하거나 음란한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 이제 4월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놓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내게 있는 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너희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보다 큰 이시가 주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기억하며 천국의 삶 누리는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